안녕하세요. 저 마종훈입니다. 지금 목단, 오늘 목단을 좀 하나 그려보려고 여기 지금 이거 밑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얀 이 무늬나루 그 백목 그릴 때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그려서 그 화선지 그 자체 하얀 부분을 이용해서 하얀 목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 시작했어요. 붓끝에다가 아주 먹을 조금만 씌워가지고요. 이 항상 이 꽃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있으면 이 안쪽 깊은 쪽. 그래서 여기 지금 상계인데 이렇게 보면 깊은 쪽이 까만 이게 명암이 지금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있는 이 깊은 쪽에서 붓을 대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깊은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선도 나오면서 좀 가늘어지기도 하고 그 깊은 쪽 여기 진하게 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게 꽃잎인데 지금 크게 그렸어요. 좀잘 보이게. 꽃잎인데 이 끝이 요거는 이렇게 잘린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목단은 그동안 제가 목단 그린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런 거는 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그린 쪽으로 해보려고. 그리고 요 끝을 진하고 부담스러움을 살짝 끊었다 이어주는, 예? 살짝 끊었다 이어주는 그런 온필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다름같지 않고 이렇게 끝이 이렇게 좀 말렸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게 좀, 이 꽃은 특징적으로. 하고 조금 꽃이 좀 쭈글쭈글쭈글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네요. 여기서 안쪽,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붓끝에 먹을 조금만 찍어가지고. 요 안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리고 부담스럽고 뭐한 대는 조금씩 끊어라. 끝에 가서는 좀 끊을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여기는 또 요렇게 됐어요. 장미 같은 거는 뒤로 말렸죠. 목단이 뭐 이런 게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목단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꼭, 한 가지 이름만 좀 그릴 수도 없고, 또, 이런 것 저런 거, 목단이 이제, 그리든 안 그리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지금 보다시피, 이게 지금 목단 흑백으로 그냥 뺐는데, 이 잎이 이렇게 딱딱 구분이 사진상으로 잘안돼 있죠. 그래서 그걸 잘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서, 지금 여기는 이제 수술이 이렇게 좀 밖으로 안 나오지 않더라도 일부러라도 나오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려놓은 중에서 요게 이렇게 지금 좀 이제 이따가 여기다가 색을 먹으로 좀 입혀 놓으면 좀 구분이 더잘 되죠. 잘 보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꽃 속이 되는 거고 수술이 되고 수술 이제 밖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니까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여기 접혔죠? 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꽃잎의 특성, 이파리 특성들, 색깔의 특성은 뒷면을 흐리고 앞면이 진하고 그렇습니다. 뒷면은 흐리고 앞면이 진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꽃을 이제 그룹법으로 지금 그리는데, 예, 여기서도 확연히 그, 저거, 예, 색을 칠할 때, 색이라는 게 뭐 지금 먹으로 해도 그냥 색이라고 그래요, 우린. 예. 목색은 오색, 뭐 이렇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게 왜냐하면 이 꽃에, 이 하얀 꽃인데 하얀 꽃을 그리려면 이 윤곽을 그리지 않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윤곽을 그리는데 이게 어쩌면 목단 그리기는 백목 그룹법으로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예. 상당한 필력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보다 형체가 막 이렇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걸 지금 보고 이제 이렇게 놓았어요. 조금. 그냥 적당히 또 내 상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그게 이제 있죠. 그, 수술. 수술은, 요거 지금, 흑백으로 할 경우는, 이게 지금 흑백으로 할 건데, 요 가운데 가운데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쯤 돼요, 이게. 이게 암수술, 그 열매로 바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목단도 열매가 있습니다. 조금 갸름하게 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렇게 찍어 놓고 요게 이제 암수술 큰 암수술 그리고 요 지금 백목단의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무슨 그 접살처럼 이렇게 타원으로 갸름갸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수술 그린 거. 이거 좀. 자, 이렇게 그려봤고. 지금 이거는 이제 밑에 기본적으로 밑그림이 될 수도 있고 백목단 지금 그리기 위한 지금 그룹법의 어떤 하나의 기법 이제 그림일 수 있고 이래요 지금 이게 그런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자꾸 이렇게 그 먹을 색을 가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그리면서 설명한다는 게 참 그 단어 부족이고 그것도 그냥 좀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한 데가 많아요. 그림은 또. 그렇게 어떨 땐 버벅일 때가 많죠. 이렇게 했고, 여기에 지금 대충 이렇게 연필로 살짝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스케치가 뭐냐면, 이파리, 실제 이파리. 그래서 이것도요, 이왕이면 확실하게 한번 좀 알아보게.
실제 이파리를 그룹으로, 그룹. 이것도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그리되, 이렇게 쫙 연결하지 말고, 살짝살짝 자꾸 끊어줘야 돼요. 이제 끊어가지고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때 엇갈리지 않게 겨냥을 잘 해야지. 이렇게 끊어놓고 엉뚱한 데서 또 다시 시작하고 좀 말고. 아마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제, 아, 목단 그리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목단 그리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 끝내자고요. 그리고 지금 목단을 그리면서도 그 목단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상 실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는 건데 실제 그대로 그리겠다는 그런 것도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이나 우리가 늘 제가 여러 번몇번 설명을 했는데 꼭 그렇게 똑같이는 안 그래도 된다. 이제 그런데 이걸 똑같이 안 그래도 이 바탕을 이렇게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이렇게 알고 변형을 하더라도 하면 확실합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맥입니다. 인맥. 지금 목단과 비슷한 게 작약, 그 약용이죠. 작약 있잖아요. 작약. 그건 1년생이지, 이제. 그거는. 뿌리는 단연이지만. 1년생인데, 그 작약은 잎이 휘어졌어요. 잎이 막 그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렇고, 길고, 뾰족하고, 이제 그래요. 지금 뭐 일일이 여기서 얘기해서 저 그림까지 이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꽃이 하나 있고 거기에 줄기가 붙고, 그 줄기에 잎이 사방으로 하나씩 붙으면 된다. 그러면 끝.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줄기가 있고 좌측으로 뻗친 뭐야 목단 이파리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거는 우측으로 뻗친 거 우측으로. 자 여기서 보실 건아 이게 그리는 거 보니까 이 선을 참을 이렇게 잇질 않고 이어나가질 않고 가다가 끊어지는구나. 가다가 이렇게 끊어줘. 이제 끊는 거는 왜 그러냐면 부드럽게 보이라고. 왜그 그림 잘못 그려서 뭐 이렇게 선을 딱딱하게 해놓으면 그거 보고 강철선이라고 그래. 철사선. 철사처럼 아주 철사처럼. 아, 여기 좀 그려놨지. 펴놓고 보면 딱 보이게. 있죠? 지금 요거는 우출, 좌출, 요건 우출, 요건 전출, 요건 우출인데 요거는 아주 옆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요걸 이제 아주 그이 목단 이파리는 아주 복잡하고 이파리가 커요, 커. 보고 지금 이제 여기 이따 다시 한번 요거 그리고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림인데 굳이 그렇게
이파리 생긴 대로 다 그리는 거 아니지 않냐. 그 맞아요. 그 이제 제가 지금 이게 자꾸 이걸 설명을 하는 얘기는 사실 그 실제 이파리 그 제가 이제 그려 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 목단 잎이 어떻게 생긴 걸 모르고 그전에 그렸어요. 그냥 채본, 그냥 그림 채본을 보고 그냥 그리는 거지.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답답했던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풀어드린다 이런 얘기죠, 뭐. 자, 요거 지금 우측으로, 네. 우측으로 뻗친 이파리를 그리는데, 자, 여기서 놓을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큰 줄기야,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줄기요. 그러면 여기서 붙어가지고, 원 중심이, 이게 어디로 왔냐면, 여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 요거잖아요. 여기로 해서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지. 그냥 지금 줄기는 거의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여기쯤에서 이리 하나 나가고 또 이쪽으로 하나 나와. 이쪽으로 나간 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자리잡고 여기서 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나와 이렇게 하나 자리잡고 또이 옆에서 또 하나가 그리고 여기서 일이 나간 거야, 이게. 요건 실제 이파리 있는 대로 다 그린 거예요, 요거. 요거 아마 지금 그 구분이 잘안될 거예요. 구분이 지금 잘. 저잘 안 보이네. 저 그리려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그려야지. 이게 위로고. 아유, 복잡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그릴 때는 요거 다 떼내고, 요거는 지금 이 파리는, 요거 지금 그린 거, 요거는 좀 간결하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려야 돼요, 그리면서. 요 정도는. 근데 이것도 좀 떼낸 거예요, 이렇게. 이 파리 몇 개를 떼낸 거예요. 요건 전체 다 그린 거고. 요것도 전체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실제 이파리 같은 그림 같더네. 지금
내 앞으로 뻗친 이파리인데, 이파리인데, 좀 어린 이파리인데, 이걸 좀 밑에다가 이제 그리게 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위 쪽에, 꽃핀 쪽에는 그 이파리가 조금 볼고려하니, 그 무슨 꽃 색깔을 약간 띄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색깔을 안 넣고 묵하니까 이 모양, 이파리 모양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밑에 쪽에 한번 넣을까 그래요. 이따 그릴 때.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좀 크게 이제 그리는데, 여기서 다시 하면 중심이, 이거는 잘 보이죠? 이렇게 쭉 가고, 어떻게 되었어요? 인맥으로 하자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중심 줄기. 또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쪽으로 하나 가고요. 또 이쪽으로도 하나 가고. 이렇게. 이따. 잘 보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파리가 하나 나가고, 여기서 또 나가고. 이파리 여기서 또 나가고. 이게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 자꾸 띄어내고 간결하게 자꾸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알아보기 쉽고 그리기 쉽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걸 보이는 거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룹법 이 선으로 이걸 그리는 게, 그려놓으면 이게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 안에 막 몰골로 척척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선은 이게 우리 한국화 문화에서 사용하는 거지, 무슨 다른 데서 사용하는 선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조금 선이 진하니까, 진한 것도 가다 끊으면 흐려져요. 요 이파리, 이제 앞쪽으로 뻗친 이파리인데, 요 이파리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 목단 이파리를 궁금증을 싹 덜어내세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여기. 종류에 따라서 조금 틀린 그런 게 많이 이제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비슷비슷한 거니까 종류가 틀려도.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요건 이제 그린 거,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줄기가 있어요. 여기서 큰 줄기에서 붙어가지고 아래로 좀 늘어진 듯 하면서 내로다가 쭉, 그러다가 양쪽으로 이파리가 갔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또 있고, 여기서 이런 국화 이파리 같은 이파리가 또 하나 붙어 있고, 이게 이제 이파리 줄기 하나에서 지금 이거 반도 안 그린 거지. 여기 이제 반쯤 그렸나? 그리고 여기서 또 가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됐네. 이렇게 요거 그죠? 그리고 인맥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이거 보면은 이제 요거 또 이렇게 잘라놓으면 요거 이쪽으로 뻗은 하나하고 같은 거지. 그죠? 가다가 양쪽으로 가고. 이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거 그리다들 보면, 이 구루법 물에 관한 선 연습을 많이 안게 돼요. 자꾸 먹히거든.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선을 그리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는 거지. 요거 이제 달 보이죠? 지금 이렇게 줄기가 큰 줄기 있고, 조금 큰게 양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하나 역할을 하고. 이게 여길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나. 이게 목단 이파리 하나를 전부 그린 거예요, 이건. 실제. 예. 어떤 때는 이 실제 그림에서도 이거 다 그릴 때도 있고, 이런 걸 원터치로 그냥,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진 거 있죠? 이걸 그냥 원터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복잡한 이파리를 완전히 옆에서 볼 경우는 이렇게 해도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양쪽, 양쪽, 뒤. 간단한 건데, 이게 이제 줄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는 지금 요거가 양쪽에, 이게 옆으로 보니까 요것만 보인다 이거죠. 보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옆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뭐꼭 요렇게 보인다 하는 그런, 이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게 그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이렇게 옆으로 적당히 이렇게 이 넓은 게 옆으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일 때 여기서 생기는 애가 그런 것이 얼마나 사실과 같게 한다는 걸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런 얘기지. 이제 그러면 아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듯하구나. 그런데 이런 거는 잘안 그래요. 이게 잘안 그립니다. 요 정도도 어느 정도 내렸다본. 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이건 이제 잘 보이네요. 이렇게 잘 보여. 이렇게 선으로 그려놨을 때에 딱딱하지 않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면 제가 목단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러고요, 제가. 그래서 가장 처음에 배울 때 쉽게 배우려면 이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이렇게 밑그림. 목단이 어떻게 생겼나. 이것은 그리고 이 이파리 하나하나에 먹을 가급적이면 붓을 여러 번 대지 말고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지.
그럼 제가 이제 하는 거 보세요. 아. 지금 현재 그러면 요거는 백목단으로 요걸 백목단으로 할 경우는 여기다 까만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그러면 아주 흐리게. 아주 흐리게. 지금 다 보이잖아요? 여기 다 보이니까. 이런데 많이 깊고, 네. 많이 깊은 색깔이라고 해서 백목은 새까맣게 하면 안 돼요. 까맣게 하면. 하얀 목단의 명암은 역시 흐리게. 그것도 좀. 명암이라 할지라도 까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정도 가장 까맣게. 요것도 실패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딱 안고 그냥 지금 이게 후면했는데. 얘기하다가 여기 이게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도 그렇게 보기 싫진 않을까요? 요거는 굉장히 위에서 안쪽으로 휘어진 거죠. 이건 아주 밝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여기 지금 있으니까 대충은. 요거는 요 안쪽 여기를 요 이파리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이렇게 파이고 파였어요. 이렇게 쏙 파인 것처럼 파이고 살짝 이게 어떻게 다 지금 백목단이 안될 수도 있고 정목단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요거 그래서. 얘기하다 자꾸 잊어먹어요. 명암 넣는 걸. 자, 이건 그냥 해보면, 안쪽 있죠, 안쪽. 안쪽이라는 게 이런 게 안쪽 아닙니까? 여기. 아이고. 그래서 세월 더 가겠어요. 요 정도만 해놓죠.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이제 한번 말려보자고요. 이렇게 말리니까 지금 까맣게 막 너무 시커멓다는 것이 다 없어지죠? 지금 백목 여기까지. 그러면 요 백목에서 조금 색깔 들어간 걸로 자꾸 이제 바꿔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얘기 하나 있는데, 이제 이 흑백으로 무화로만 목단을 그릴 때는 크게 꽃은 진하게 하고 이파리는 흐리게 하고 그래요. 꽃은 전체적으로 와서 진하게 하고 잎은 흐리게. 그래야 구분이 되지. 잎하고. 꽃하고. 꽃이 또 잎보다는 또 어떤 포인트 면에서 주요 부분이니까 그것을 또 강조할 겸해서도 그렇고 좀 진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무화로 할 경우는, 수목으로 할 경우는 꽃을 잎보다 진하게 한다. 그럼 이제 요거는 요거 있죠? 거의 막이 정도 색깔을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붓에 여기 진하고 여기는 목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게 너무 여기가 빨리 흐려져야 되는데, 흐리질 않아요. 그래서, 붓을 빨아가지고, 빨아서,
잘 다스려서 물기를 빼가지고 슬쩍 한번 접시에 비벼보고. 자, 될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 화산재에는 붓을 여러 번댈 수도 없고요. 이게 무슨 캔트리지도 아니고 도화지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아주 이제 지금은 마음 놓고 시작만 해도 되는데, 옆에 거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도 번복이 돼버리지, 이게. 살짝,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자, 붓끝에다 진한 목 찍어서, 자, 여기는 넓게 한 번, 두 번, 셋. 이 경험하신 분 계시려나 모르지만, 이게 붓을 여러 번 가잖아요, 이 화산재. 그러면 아직 그 전혀 생동감이 없고, 뿌 이렇게 막 피고, 화산지가, 예, 엉망이 돼요. 생동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붓을 여러 번 대면. 생동감,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누구고, 그건 느낄 수 있어요. 한 번만 그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 자,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이거 비슷해야 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비슷해야 할 필요는 있고 그렇지. 있죠. 요게 요거고, 요 부분. 이파리, 요게, 여기. 이게 이제 그림이고, 이건 이제 실제 꽃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먹으로 하나? 색깔. 빨간 색깔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똑같은.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해도 어떤 빨간 양옥이면 양옥, 매운 홍매면 홍매 그 색깔에다가 먹을 섞는다든지 끝에 이렇게 안고 그 색깔 자체로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그 이미 올려진 영상에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제가 올린 거 한번 쭉 보니까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해가 가고 자꾸 새롭게, 해가 가고 뭐 여러 번할 경우는 이제 좀 보다 깊고, 중요한 건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기 쉽고 그 높은 품격, 제가 주장하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도 않죠. 여기서 하나, 이제 그,
이게 빨간 꽃이잖아요. 빨간 꽃이라고 할 때, 지금 밖으로 튀어나온 이 윤곽선 있죠? 아까 하얀 국화는 어쩔 수 없지만, 빨간 거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윤곽선 이렇게 눈을 감고 보세요. 이게 불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 빨간 이 목단에 이 윤곽선 이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되고 이게 뭡니까? 꽃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안 든다고요. 근데 아까 백목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고 전체가 하얘니까 큰 부담이 없는데 지금은 윤곽이 그러니까 빨간 목단에는 윤곽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 그죠? 네. 살짝 아주 흐리게 빨간 목단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얀 목단에는 필요하고요. 지금 이파리도 아까 그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일일이 그룹을 이렇게 그린 거지.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그려도 어떨 때는 이파리를 약간 반추상화 그런 것처럼 해서 하얗게 하얀면 보시잖아요. 그 만약 그 목단 이파리가 하얘. 그 멋있잖아요. 그게 구상으로는 어렵지만 추상으로는 그려도 되잖아요. 추상으로. 지금 이 꽃의 중심을 여기로 이제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 지금 이렇게 구부려져서 갔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색해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그려본 이상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반추상 비슷하게 이제 그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 앞에 이렇게 산수화에서도 앞에 맑게 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앞에 하얗게 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점 음점을 표시하고 이걸 했던 적이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중심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중심을 잡아서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얘는 다른 데로 가고, 뭐 여기 어디로 가든가 어떻게 하고. 이제 요 뒤에다가 그냥 시험적으로 연구 삼아 이렇게 지금까지 그 이게 지금 이 아래대로 뭐지? 이제 실제 그릴 때는 이 중심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몰골로 지금 색깔로 그리는데 이거는 이제 색깔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색깔. 이렇게 몰골로. 자, 원터치로 척척척 이렇게 그릴 때는 이게 세세하게 이 톱니 그런 걸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저는 그릴 수 없다는 얘기보다는 그릴 필요가 없다. 그릴 필요가 없다. 목단이라는 그 자연물이, 그 자연 생태가 그렇게 자랄 때 이렇게 톱니처럼 해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작가가 이제 그리는 사람이 이걸 창작을 이제 다 재탄생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굳이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을 화가가 조금 덜 복잡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지금 여기 이 까맣게 한 거,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렇게 까맣게 한 거. 지금 앞에 이렇게 하얗고 하얀 이파리가 있고, 뒤에 이렇게 까만 몰골로 그려서 이렇게 받쳐주면, 그죠? 받쳐주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냥 억지로 이거 연습하고 나서 괜히 연결해보고 이렇게 좀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얻어낼 것도 있죠. 그렇죠? 하얀 이파리와 뒤에 검은 이파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반추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 이파리가, 충충한 그 이파리가 맑고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 꽃의 크기에 비해서 이파리가 적어요. 지금 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니까 지금 이해하시고, 여기서 단지 오늘은 한 부분 잎꽃 이렇게. 그럼 아까 그 백목이나 하얗게 하느냐, 이 백목 잎이나 똑같이 약간의, 아주 그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냥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명암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하얀 이파리는 명암이 살짝만 들어가도, 명암이 잘 먹혀요.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만 넣어도 상황에 따라서 명암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끝이 진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저걸 보면은, 지금 아까 이거죠? 이거를 보면 이건데, 끝이 진하지, 여기 끝이 지나고. 근데 이거 이제 하얀 이파리가 아니니까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넣어도 괜찮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하얀 이파리에다 명암을 이렇게 하얀 목단 그릴 때처럼 할수 있다. 이렇게 요거는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 종이를 잡고 다시 피면은 이제 저거 하니까 지금 그냥 여기다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여기다 하면, 자, 여기 그려졌죠?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몰골법, 우리 스무, 예? 스무 담채형, 담채는 아니다, 스무. 그러면 원래 줄기가 여기 있으면, 줄기 보이나? 이쪽.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줄기를, 이 문이나를 그릴 때는 살짝 이렇게 중심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중심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심이 이제 이걸 잎을 진하게 그리다 보면 없어져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걸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터치로 한 번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요.
그럼 지금 문이나 기법 때 여기다 재손질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대로 그냥 놔둬야 돼요. 그것도 여기 하나 있고, 또 옆으로 간 거, 요거 있죠? 그럼 이것도 하나, 둘, 셋. 또 이것도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 하나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또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거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톱니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잘 보이는 것 같죠? 이제 아까보다. 또 하나, 둘, 셋. 여기서 또 하나, 둘. 그러면 아까 구루구루 차근차근 해서 윤곽을 잘 떠났는데 그 윤곽선이 여기 덜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채워져가지고 그냥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만 어떻게 없어진 듯 이렇게 그렇죠? 톱니 날카로운 톱니 같은 것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리하고 날카롭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 뭉퉁뭉퉁 끝이 날카롭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문인화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날카로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이는 그래요. 왜 목단 잎이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데 왜 그려보니까 그렇게 뭉툭하네요. 괜찮은가요? 라고 이제 묻죠. 이게 또 저는 좋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더 좋다. 여기도 끝이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데 지금 그전에 그 허백년 선생님 그런 양반은 그 끝을 더 뭉툭하게 그렇게 목단 같은 거 그렇게 그렸어요. 아주 뭉툭하죠? 이게 그냥 뭉툭하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특별히 막 뭉뚱뭉뚱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인맥 해놨으니까 이제 말로는 보이겠죠. 미리 했으니까.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날카롭게 원래 생긴 목단 이파리는 이런데, 문인화로 그렸을 때는 이렇다. 어딘가 윤곽도 많이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말하기를 실제보다 더 힘있고, 더 예술적이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린 사람이 원, 이렇게 터치를 넣기 때문에, 딴 생각할 수 없이, 오직 여기에 몰두해서 이걸 문득 일어난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저는 이걸 보고 깨달음.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앞뒤 다 자르고 몸속도 뭐 깨달음 이러니까 이해는 안 갈지 모르지만 단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사실대로 그리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실제 원터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을 조금씩 떠나면서 어떤 새로운 형상성이 생긴다.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100%딱 이렇게 지금 와 닿진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들어두세요. 자꾸 이렇게 그릴 때
한꺼번에 쭉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서 그걸 이해하자니 유튜브에서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그리다가 가끔 이제 이렇게 자꾸 무슨 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여담처럼 하는데, 아마 여러 번 들으면 아마 그 어떤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와 이건 다르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 역시 여기다가 진하게 파랗게 아니면 먹으로 몰골 할법을 하는 거죠. 몰골로 할 경우 됐잖아요. 지금 이걸 그리다 이렇게 몰골로 할 경우 몰골로.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양쪽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또 양쪽이 있고. 요거 이제 실물로 그릴 때에 원터치 일필 휘지지. 이제 이거 원터치를 하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뾰족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가끔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싫지 않지. 송곳처럼 뾰족하지는 않다. 요거면 이 사실과 원터치 그림의 느낌의 차이, 기필의 차이, 이런 걸 한번 오늘 그좀 다가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요거를 하나 펴놓고, 이거 이제 손풀기를 하고, 이렇게 또 하나 그려볼까 그랬는데, 오늘은 요거 요렇게 마치고, 이게 지금 몇 분이나 지나갔나, 그뭐 거의 1시간 지나갔을 거예요, 이것도. 그럼 잘 정리해서 올리고, 그 다음번에 색깔로 또 설명을 하나 하든지 또 생각해가면서 해야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백매에서 홍매로 이렇게 백엽에서 조금 진한 이파리로, 구루법에서 몰골법으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어떤 변화, 정신적인 느낌, 이런 걸 오늘은 알아봤다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오늘 요거 간단하게 이제, 간단한지 모르지만 이제 편집해 봐야 알겠어요. 저도 뭐라고 어떻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니까. 자, 일단 여기서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나겠습니다.